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뭐냐? 진짜 똥이라는데? 저거 다 똥이에요, 저거. 아, 처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은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거 다 똥이에요, 저거. 똥도 아름답다. 그거다. Alright. 지금은 제가 추워온 액자, 오늘을 위해서 추워온 액자를 화방에서 저걸 또 버렸더라고요. 얻는 거 갖고 왔지. 여기서 가져가세요 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갖고 왔습니다. 자, 뭐 이거 다 하는 못 하는데 용량이 안 되니까. 오늘 그릴 게 너무 많거든. 용량이 안 되니까. 예, 어쨌든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똥 작가님, 오늘 뭐 하세요? 오늘 또 뭐한데, 뭔 또 뻗질거리를 하시는지, 어? 돌아버려, 씨. 설마 또 똥 찍으려고? 후후. 설마 손에다 똥 찍겠어요? 아, 냄새가 많이 나죠? 와! 아, 얼굴이 왔습니다. 아, 이건 신성한 성인 의, 아니, 의식이에요, 의식. 종교적인 의식이지. 자, 그래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여러분들 기대 많으시죠? 뭘 기대해. 똥 찍을 건데. 아, 설마. 어? 손바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작품의 주요 요점은 뭐냐면, 이제 손금에 대한 거예요. 손금은 뭐냐? 자, 일단 뭐 화면대로 떠나고 있지만, 자, 지금 바가지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똥은 저기 검정색 비닐 위에 있고, 그래서 지금 똥이 지금 계속 말라가니까, 예, 물로 척척척, 똥이 촉촉하게, 초콜릿처럼 촉촉한 똥.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네요. 계속 뻘짓거리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상 이, 그 손, 두 손에다가 똥을 묻히려니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났죠. 손톱에 똥 끼면은 이거 빼기도 힘들어.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똥 씻는 그 선배님, 똥을 먼저 접한 선배님으로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손톱 벗기로 잘 끌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진정한 식으로 올렸으니, 아, 아니지. 자,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건 신성한 의식을 지금 치렀고, 지금 뭐 똥도 손에 똥 묻히는 거지만, 이제 막상 이제 작품이 나올 때 어떻게 작품이 나올지를 좀 상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똥 두 번 다시는 안 찍을 거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시간 동안 저러고 있었죠.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차르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참 제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예, 이 삶의 행복과 불행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근데 막상 다치니까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상상해보세요. 이 똥을 지금 내 양손에 주물뚝 한다는 생각. 자, 이제 만질까 말까 만질까 말까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아하바라니 허이허이 하행. 도대체 왜 똥을 주물딱거리냐고요? 선을 찍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 성금을 찍어야 작품이 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니 똥을 구석구석 두껍게 마치 시멘트 척척척 바르는 것처럼 잘 발라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한 번에 찍어야 돼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안 찍을 거거든. 그러니까 똥이 잘 안 찍히면, 아, 이거 두 번이라는 거야. 대박 나 돌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손바닥에 손금 있잖아요. 손금을 찍어야 되는데 이번 작품 목적이 손금이거든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손금. 그래서 손금이 잘 찍히려면 손바닥 전체 구석구석 손금 끝까지 똥을 묻혀야 도장 찍듯이 잘 찍힙니다. 도장 찍을 때도 찍긴 잘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베일을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 똥까지. 자, 하나, 둘. 사실 저런 심리 상태가 있어요. 두 번 다시 못 찍기 때문에 한 번 찍을 때 제대로 찍으려고 지금 리허설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아따 그만 초목조목 좀 칠해라. 나중에 씻을 때 고생할라. 씻을 때 막 손에 막 기름기 똥 기름기 그냥. 저 똥내 손에서 한 달 간다 한 달 가. 아 근데 진짜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똥칠을 먼저 간 선배님 입장으로서 이 똥을 온몸 아니지 똥을 온 손으로 만지고 이제 씻을 때 선배님의 입장으로서 내가 말을 해주는 거니까 이 우리 식용유 만지면 손으로 이제 좀 끈적끈적 하잖아요. 아 그게 있더라고요. 이 똥에 식용유가 들어있나? 근데 기름이 좀 있어. 그래서 씻을 때 잘 안 씻혀져요. 그래서 뽕뽕으로 빡빡 문대야 돼요. 그래서 뭔가 끈적끈적한 게 있어요. 이게 똥액인지 이게 뭔지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잘 안 씻어져요. 그래서 씻고 그 퐁퐁으로 씻어야 돼요. 똥 선배님이니까 먼저 간 사람 입장으로서 똥에 약간 식용유같이 기름기가 있더라. 사격 개시! 하나 구 재산이 높다 하되 내일은 어르고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재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갑자기